부정교합이 일어나는 이유는 크게 선천적인 이유와 후천적인 이유로 나눕니다. 선천적인 이유는 과잉치라든지 선천적으로 결손치를 가지고 있다든지 교합이 반대로 물리는 것인데요. 후천적인 이유로는 영구치가 조기 상실됐다든지 악습관으로 예를 들면 악습관에는 손가락 빨기나 또 손톱 물어뜯기 또 항상 입으로 숨쉬는 구호흡 같은 거혀 내밀기 또잘때 심한 이갈이 등 습관이 심하게 지속이 되면 치아와 치아 악궁이 변하게 되어서 치과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부정교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지속된 손가락 빠는 습관, 입술 깨무는 습관, 또 빗과나 이누과 질환으로 파생된 구호흡 등을 가진 부정교합은 원인을 제거와 함께 조기에 교정치료를 해야 합니다.